오늘 선생님이 이 나시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게 바로 윤동주의 시인데 쉽게 쓰여진 시. 요거 이렇게 써놨지. 쉽게 쓰여진 시. 누구의 작품이라고? 아주 중요한 작품이야. 이거 중요한 작품이야. 이거는 1학년 교과서에 들어있는 교과서는 아주 극소수야. 알았죠? 극소수고 대체로 2학년 문학 교과서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해됐습니까? 2학년 문학 교과서에 많이 들어있어. 쉽게 쓰여진 시는 1년부터 한번 봅시다. 아, 이거 약간 어려워. 잘 이해하셔야 돼. 첫 번째, 가는 안 해도 되잖아. 그죠? 가는 설명 안 해도 되죠. 나를 보면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밤비 세모 육척방은 남의 나라입니다. 육척방도 세모처럼 세요. 육척방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자 봐, 지금 창밖에는 뭐가 내려? 밤비가 내려. 밤비가 내리고 시적 화자는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걸 느껴? 어디에 있다는 걸 느껴? 여기에 있다는 걸 느껴. 육척방에 있다는 걸. 알았죠? 육척방이 뭐냐면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 육척방은 무슨 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육척방은 무슨 방이다? 일본 방이야. 일본 방. 일본은 우리나라는 구들장을 깐다고 하잖아. 바닥에. 알았죠? 일본은 첩이야. 첩. 네모난 한 첩, 한 첩 이걸 깔아. 알았죠? 그럼 여섯 개의 첩으로 돼 있는 게 육첩방이야. 이해됐죠? 그러면 결국 봐봐. 시적 화자는 지금 이 밤에 비소리를 듣고 자기가 어디에 있다는 걸 인식한 거예요. 그렇지. 일본에 있다는 걸 인식한 거예요. 오케이? 방에 딱 있는데 밖에서 밤비소리가 톡톡톡톡 들려. 알았죠? 그 소리 딱 듣고 나서 맞아. 나 지금 일본에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반비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반비가 하는 역할이 이렇게 알아두면 돼. 화자가 현실을 인식하는 뭐가 된다? 현실을 인식하는 뭐가 된다? 계기가 됩니다. 현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오케이? 이해 됐죠? 결국 어떻게 보면 나 지금 일본 땅에 있는데? 이런 뜻이. 오케이? 이해 됐습니까? 그리고 이연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연은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 시를 적어볼까? 거기 슬픈 천명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연에서는 시인이란 직업에 대해서, 시인이란 직업에 대해서 무슨 천명이라고 써놔? 슬픈 천명이다. 이렇게 써놔. 그럼 어떻게 보면 시인이란 직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이게 분명히 시인이란 직업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들어있어.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보면 이 시적 화자가 뭐라고 생각하면 돼? 화자가 뭐야? 화자가? 화자가 시인이야. 화자가 시인. 지금 자기 직업이 시인인데, 화자가 시인인데 자기 직업에 대해서 무슨 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알았죠? 아이씨. 아, 나 지금 일본 땅에 있는데 해피리면 왜 지금 내가 직업이 시인이지? 이런 뜻이야 이거.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왜 하필이면 지금? 왜 직업이 시인이냐? 원래 내가 일제시대 때 일본 땅에 있었으면 총칼을 들고 누구하고 싸워야 돼? 일본 놈들하고 싸우지. 알았죠? 근데 왜 하필이면 지금 직업이 시인이냐 이거야. 이해됐지? 이게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해. 알았죠? 하지만 그래도 뭐는 써야 돼? 시는 써야 돼. 알았죠? 시는 써야 돼. 그래서 밑에부터 이제 시를 쓰는데 시가 너무 쉽게 쓰인다는 거지. 그래서 3년하고 4년에서는 잘 봐. 3년하고 4년에서는 뭘 써놨어? 3년하고 4년에서는 잘 봐.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기 보내주신 학비봉투 누가 보냈을까? 부모님이 보냈겠지. 그죠? 학비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띄고 늙은 교수의 강의. 늙은 교수 강의 세모 쳐놓으세요. 늙은 교수의 강의는 이렇게 써놓으면 돼. 무슨 성이 없는? 요렇게 써놓으시면 돼. 현실성이 없는 강의다. 그러면, 봐봐. 지금 양병철이 지금 일본 땅에 있는데, 아니, 전에 한번 이게 동주라는 영화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그 영화에 보면 이 시가 쫙 이렇게 나와.
근데 지금 분명히 나 일본 땅에 있어. 일본 땅에. 알았죠? 일본 땅에 있고 지금 직업이 뭐야? 시인이야. 짜증나게. 알았죠? 그리고 부모님이 학비 봉투를 보내면 그 돈을 가지고 나는 대학을 다니긴 다니는데 의미 없는 강의를 듣고 있는 거야. 이해되지? 이해되지?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요걸 통해서 3, 4연에서 뭘 나타난 거냐면 화자 자신이 뭐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써놔.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 됐죠? 또는 무슨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어?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야. 어? 이해됐지? 봐봐. 이거 부드럽게 연결돼. 부드럽게. 나 지금 일본에 있어. 됐죠? 나 직업이 시인이야 지금. 슬프게. 시인이야. 알았죠? 그리고 나 뭐하게 생활해 지금? 무기력하게 생활한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됐지? 그리고 5년, 6년에 가면 어떻게 돼 있지?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잃어버렸다는 건 뭐 했단 소리일까? 잃어버렸다는 건 뭐 했단 소리야? 뭐 헤어질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겠지, 그죠? 어? 그래서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면서 홀로 침전합니다. 침전이 무슨 뜻이에요? 침전이 무슨 뜻이에요? 가라앉는다 이 뜻이에요. 가라앉는다. 나는 홀로 왜 침전하는 것이냐? 오케이? 됐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자기의 삶에 점점 뭐하고 있는 거야, 얘가? 뭐하고 있는 거야? 좌절하고 있는 거야. 침전 밑에다 좌절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무기력하면서 무의미하면서 점점 현실에 좌절하고 있는 삶인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게 7년에 가면 이런 삶을 뭐하고 있다? 7년에 가면 이런 삶을 뭐하고 있어요? 반성하고 있는 거야, 이제. 7년에 뭐라고 돼 있죠? 인생은 살기 어려운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이렇게 된 거야. 어?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 건 부끄럽다. 반성. 자기 반성. 알았죠? 근데 이 시도 보면 윤동주의 시에는 뭐가 많다 그랬어, 선생님. 윤동주 하면 꼭 떠올려야 될 건 무슨 단어 꼭 떠올리고? 별이란 단어를 꼭 떠올리라 그랬잖아. 별. 알았죠? 별이 대부분 뭘 상징한다고? 이상을 상징한다고. 알았죠? 별이란 단어를 꼭 떠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윤동주 하면 반드시 이걸 꼭 떠올려야 돼. 윤동주의 시는 뭐가 많다? 어. 자아성찰이 많다. 어? 이 시도 지금 자기 성찰하는 거야. 어? 근데 8년에 가면 다시 무슨 소리가 또 들려? 8년에 가면 무슨 소리가 또 들려? 밥빛 소리가 또 들려요. 됐죠?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립니다. 됐지? 이 밤빛 소리를 또 들어. 여기서. 밤빛 소리를 또 들어. 이때 밤빛 소리는 이때 밤빛 소리하고 다른 거야. 이때 밤빛 소리는 시적 화자한테 뭘 인식하게 하지만? 현실을 인식하게 하지만 이때 밤빛은 무슨 역할을 하는 줄 알아? 시적 화자가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돼. 의지를 갖게 되는 계기가 돼. 이해 됐어? 어? 오케이? 의지를 갖는 계기가 돼. 밤빛 소리가. 됐죠? 나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거 선생님이 다른 상황으로 대비하면 이거야. 독서실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가 밤빛 소리가 딱 들리니까, 아, 우리 아버지 사업 망했는데? 아씨, 나 하필이면 왜 이따 고3이지? 이거야? 이해됐지? 오케이? 엄마 아빠가 고생해서 학원비 대주는데 의미 없이 병철이 강의 듣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지? 그리고 나는 점점점 공부가 힘드니까 좌절해. 알았죠? 어? 이해됐지? 나 이렇게 공부 쉽게 하면 안 되는데. 어? 반성. 됐지? 어? 그러다가 밤빛 소리가 갑자기 다시 들리니까 아니야.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렇게 된 거라고 이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상황 이해되지 이제? 어? 이 시는 아주 중요한 시야. 그래서 거기 밑에 이런 말이 나와있죠. 아,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밀고. 시대처럼을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다. 아, 이게 너무 멋있는 문장이야. 이게 지난번에 배웠던 이육사의 광야의 몇 년하고 똑같다? 사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바로 이육사 광야의 사연하고 같다. 선생님 말 이해됐지? 어? 이육사 광야의 사연하고 같다. 됐지? 오케이? 요렇게 머릿속에 합니다. 그럼 봐봐. 이 상황을 잘 봐봐. 상황을.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밀고 시대처럼을 아침을 기다린다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 방이 지금 뭐 한 거야? 이 방이? 이 방이 뭐 한 거야? 어두운 거야. 이 어두운 상태에서 병철이가 여기 지금 뭐 들고 있는 거야? 등불을 들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만 반할 거 아니야, 여기만. 알았죠? 요 상태에서 뭐 기다리는 거야? 아침을 기다리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어둠에 좌절한 거야, 좌절하지 않은 거야? 좌절하지 않은 거야. 이해된 거지? 이해된 거지? 그래서 요 어둠이 바로 뭘 뜻하는 말이다? 어둠이? 요게? 이렇게 써놓은 거야. 요게 바로 요걸 뜻하. 아니. 어둠이. 미안해. 어둠이. 이렇게. 어둠이. 됐죠? 어둠이 바로 부정적 현실을 뜻하고. 요 아침은 바로 뭘 뜻한다? 아침이 뭘 뜻한다? 미래를 뜻한다. 그럼 요 등불은 뭘 뜻하겠어요? 등불은. 등불은 뭘 뜻하겠어? 등불. 어? 등불은 여러 가지 의미지. 이 등불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어? 등불이 지난번에 이육사의 광야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아. 이게 무슨 지향적이야? 어, 이게 미래지향적이야. 이게 있어 없어? 실현극복 의지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알았죠? 어? 오케이? 등불이. 이게 어디 등불이 뭐가, 뭐도 있어? 현실? 대결? 의지도 있는 거야. 이 등불이 대표적이야. 알았죠? 그래서 여러, 현실 의지가 있으면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무슨 적이라 그랬어, 이거? 어, 무슨 적인 시다? 요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저항적이다. 이해된 거죠? 어? 이해됐죠? 야, 이렇게, 봐봐. 너희들 생각해봐. 이렇게 다짐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까, 편해지지 않을까? 마음이 편해지지. 그래서 마지막 년이 그거야.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서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악수다. 됐죠? 악수 동그라미 쳐놓고. 악수는 뭐가 해소된 거냐고. 갈등이 해소된 거예요. 이렇게 다짐하고 나니까 갈등이 해소된 거야. 이해 된 거지? 된 거지? 됐어.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12번 문제는 1번이 답입니다. 둘 다 현실을 무슨적으로 인식하는 거 맞아요?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가 약간 까다로운데요. 알았죠? 거기 보면 A는 영화관 속 관객의 풍경이고요. 맞잖아. 그죠? 일제히 일어나서 애국가 경청하는 건. B는요. 애국가 영상 속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C는요. 애국가 영상을 바라보는 객석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객석의 모습일 수 있어요. 애국가 영상을 바라보는 객석의 모습. 됐지? 어? 11행부터 20행이 그런 때 11행부터 20행. 됐지? 근데 11행부터 20행은 객석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 있지? 모두 있지? 상상을 하거든. 상상. 알았죠? 그래서 밑에 B에서 C로 가면 애국가 영상을 계기로 밑줄 거 상상과 현실이 교차된다? 잘못된 거야 이거. 알았죠? B에서 C로 가면서 상상과 현실이 교차된다? 이건 잘못된 거야. 분명히 여러분 봐봐. B는 뭐죠? 영화에서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장면. 장면. 알았죠? 장면. 그 다음에 C는 뭐죠? C는 내가 뭐 하는 거야? 내가 뭐 하는 거야? 상상하는 거야, 상상.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과 현실이 교차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알았죠? 지금 분명히 한 새들이 이 세상 밖으로 날아가는 장면과, 알았죠? 시적 화자의 상상이 나타난 거지. 상상과 현실의 교차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알았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14번 문제는 어려웠어요. 4번이 답이야. 현실에 대한 부정이 잘못된 말입니다. 현실에 대한 부정이 잘못된 말이야. 어, 그럼 선생님 5번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5번 구현은 현실 극복 자세. 이건 맞아. 내적 갈등이 해소됐기 때문에. 알았죠? 이미 현실 극복의 자세를 가진 거야. 현실에 대한 부정은 아니야. 알았죠? 나봐. 현실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부정적 현실을 인정하냐 안 하냐. 현재 부정적 현실을 인정해. 알았죠? 인정하고 이 현실을 뭐 하겠다는 거야? 극복하겠다는 거야. 알았죠? 4번이 잘못된 말이에요. 현실에 대한 부정이 잘못된 말입니다. 15번 문제,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은 우리들과 흰 새떼들의 행복한 삶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행복한 삶 X. 이게 되지? 잘못됐지?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 아, 이게 행복한 삶이 나타날 수 없지. 이거는 여러분, 야, 기억은 결국 새떼들이 이 세상을 뭐 하면서? 비웃으면서 날아가는 거야.
알았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들과 다른 신세대들의 행복한 삶이다. 어? 어? 잘못된 말이야. 됐죠? 밑에 있는 거, 니은은 뭐죠? 화자의 소망을 이루기 어려운 데서 오는 좌절이다. 그 다음에, 어? 디귿은 뭐지? 암울한 현실에서도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다. 어? 맞네. 됐죠? 리을은 뭐죠? 당대 현실과 동떨어진 화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맞지? 결국 전혀 의미 없는 수업을 들으러 다닌다는 건 당대 현실과 동떨어지게 무기력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야. 됐죠? 5번의 투자의 갈등 해소다. 이해 됐습니까? 어? 답은 그래서 1번이 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이해 된 거지? 이해 됐지 이제? 됐지? 잠시 쉽시다.